관건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영광의 순간, 허니와 감독으로 가득 찬 순간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장장길 들으면서 김밥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 빛이 안 보여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기에 돈가스 김밥은 자체 감정가 5,000원에 드리고요. 장어 김밥은 8,000원에 드립니다. 저는 전복 주세요, 전복. 김밥 말기 대장정이 끝나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 김밥에서 함께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협동과 웃음이 함께한 1km 김밥 말이 현장 포착 성공했습니다. 천하일미, 한나라의 채찍하는 최고의 맛, 최고의 재료와 손맛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맛의 최고봉, 왕의 밥상에 부럽지 않은 통소령호 귀한 미강여행 적격 공개. 천하일미를 찾아라. 남녀노소 좋아하는 육류, 돼지고기, 수육, 찜, 오이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 특수부위. 특별하게 즐기는 다양한 돼지 특수부위를 만나봅시다. 아,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특수부위, 그 맛보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아, 여기 족발 먹으러 왔어요. 몇 분 정도 기다렸어요? 몇 개월? 한 30,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한 번 왔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황교 씨! 예, 아, 지금 부르네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황교 씨. 손님이 얼마나 많길래 하고 들어간 잘생긴 담당 PD.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 이것이 바로 인산이네! 다들 족발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온 국민의 야식 담당 족발이랬다! 너무 예쁜 색이에요.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젤라틴이 풍부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아우, 먹고 싶다. 깻잎과 함께 싸먹으면 향긋한 향까지 더해 맛있고, 애초에 싸서 먹으면 아삭하게 씹히는 맛까지 더해 금상첨화라는 점. 고기의 부드러움과 이 뭘로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초의 향긋한? 임신했을 때도 생각나서 자주 왔어요. 부드럽고 향긋한 매력으로 손님들 사로잡은 족발,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제가 먹으면 바로 알 텐데 조금만 줘 봐봐봐요. 안녕하세요. 비법 뭐예요? 맛은 정성인데요. 정성장님 비법도 있으시면서 살짝 보여주세요.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하고 그렇게 맛을 내거든요. 삼베 주머니에 채소와 과일 듬뿍 넣고. 어머, 족발에 포도가 들어가네요. 단맛 나는 파프리카도 가득 넣은 냄비에 함께 넣어 끓이는 것이 비법. 파프리카 어떤데?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이 돼지발. 이렇게 하얗게 뽀얀 족발이 굉장히 좋고요. 지방질에 노랗게 변색이 안 된 게 좋고요. 미끌미끌한 게 있으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앞발? 예. 이게 뒷발? 예. 네? 아니, 어느 발이 맛있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앞발을 이렇게 보시면 아롱사태는 부분이 있어서 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네. 뒷발은 지방층이 많아서 고소한 맛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틀린 겁니다. 저는 앞발이요. 자, 가진 맛이 다르니 좋아하는 족발로 골라드세요. 두 번째 비법인 신선한 족발도 넣어주고 맛이 잘 들도록 2시간 이상 푹 끓여줍니다. 잘 익은 족발 벌써부터 식욕 자극하는데, 뼈는 발라내고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주면. 아, 저 집에 벽지를 이 색으로 바꾸고. 하지만 해도 짓보이는 족발, 손님 불러 모으는 비법까지 담겨 윤기 자르르르 흐르는 자태 자랑하는데, 여기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아, 따뜻하게 저거. 먹는 방법도 내 맘대로. 입에 쏙 들어가게 싸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터프하게 뼈째 들고 즐기는 재미까지. 저도 눈빛 봤어요? 얇으면서 양념도 잘 배어져 있고 굉장히 맛있는데요. 돼지 특수부위를 대표하는 족발만큼 맛있는 부위 분명 또 있을 텐데요. 막창? 막창? 예. 막창 어디로 가야 돼요, 막창? 대구요. 막창으로 유명하다는 대구로 출발! 대구 또 왔어요. 역시 소문대로 유명해서인지 여기도 막창, 청도 막창, 엄청 막창 많네요.